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 로템 기술 이전 완료,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양산 돌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도 많았던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에 대한 양산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현대 로템은 튀르키예 BMC의 기술 이전도 완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를 올해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지금 부정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또 노력했던 것이 그 파워팩의 존재. 독일제 파워팩을 쓰고 싶어 했지만 독일제 파워팩은 결국 쓰지 못하고 한국제 파워팩을 썼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초도 물량 100대를 목표로 대량 생산에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BMC는 내년에 알타이 전차 시제품 두 대를 처음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전차들은 튀르키예 군에 의해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튀르키예에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는 한국산 파워팩을 이용해 제작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현대로템 기술 이전 완료,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양산 돌입입니다. 튀르키예 매체인 소슈 샤라카는 9일 에드로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장갑차 제조업체인 BMC 공장을 방문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드로안 대통령은 이날 BMC에서 알타이 전차 100대 구매 계약에 서명한다라는 것이죠. 튀르키예는 총 1000대의 탱크를 구매할 계획이며 1차 양산 계획입니다. 튀르키예는 전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알타이의 포탑을 레오파드 2A4로 배치한다라는 계획이죠. 최종적으로 1000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날 공식 행사에서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맥툼 두바이 국왕도 여기에 참석할 예정인데, 국왕의 참석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핵심 토국인 두바이의 K2 추가 수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된 글로벌 방산 전시회인 IDEX 2019에도 참가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쳐왔죠. 당시 자체 개발 중인 보병 지원용 무인 차량인 HR 셰르파와 K2 전차, 장애물 개척 전차 모형 등을 이 전시회에서 전시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은 알타이 전차 두 대를 시제품으로 받아서 테스트를 위해 군대에 제공합니다. 이후 98대의 전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계기죠.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가 2008년, 벌써 10년이 넘어갔네요. 15년쯤 됩니다. 현대로템으로서 K2 흑표 생산 기술 이전받아 개발된 전차입니다. 이후 2018년 방위산업청장과 BMC가 체결한 양산 계획으로 착공되었죠. 당시 전차 대국인 독일을 제치고 튀르키예로부터 K2 전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는 120mm 활강포 생산과 장갑 키트 개발을 해 현대 로템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3세대 플러스 세대의 전차로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대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전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신세대 화재 통제 시스템으로 높은 적중률로 동작 중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K2 흑표 전차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독일산 파워팩 대신 한국산 파워팩의 도입입니다. BMC는 지난해 3월 알타이 전차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BN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파워팩이라는 것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기를 통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초 BMC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케이프 투표가 독일산 파워팩에 장착되기 때문에 독일산 파워팩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독일 정부가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무산이 되었죠.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자체 개발이나 제3국의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방안도 모색했으나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독일이 튀르키예에 무기 수출 제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전 개입. 이 때문에 한국산 파워팩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전차의 생산을 통해 한국산 파워팩의 우수성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잘 운영이 되고 잘 지금 통과가 잘 되면 오히려 이것이 한국산 파워팩의 한국 도입도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드디어 튀르키예에서 K2 흑표 전차의 상용 모델인 알타이 전차가 나옵니다. 이 알타이 전차가 한국산을 능가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산 지금 전차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신 모델도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튀르키예가 이렇게 전차를 잘 사용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유럽에서도, 그리고 터키도 지금 유럽으로 속해 있으니까 전 유럽에 지금 한국산 방산의 그 바운드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국산 방산 무기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한국 방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